부산진구청장 선거 본선 티켓을 놓고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현역 청장을 포함해 2명이 나설 예정이고 국민의힘에서는 4명의 후보가 출사표를 던진 가운데 국민의당 소속 구의원도 합당을 전제로 단체장 출마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부산 지역 코로나 중증 환자 치료 병상 가동률이 90%를 넘겼습니다. 또 확진 판정을 받고 치료를 받던 환자 29명이 숨졌습니다. 중구의회가 중구청장의 구의회 출석 요구를 촉구했습니다. 의회는 구청장이 와병을 이유로 의회에 두 차례 불출석했다며 이는 부정질문 답변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불법 무기류를 소지하고 있다면 4월 안에 자진 신고하면 됩니다. 허가 없이 소지하거나 허가가 취소된 총기나 실탄, 도검 등이 대상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 부산 뉴스입니다. 두 달 앞으로 다가온 6.1 지방선거, 각 지역 단체장 후보들의 면면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부산진구청장 선거에 뛰어든 후보들을 알아봅니다. 김한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본선 티켓을 놓고 치열한 접전이 벌어지고 있는 부산진구청장 선거. 모두 7명의 후보가 출마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먼저 김영욱 전 부산시의회 부의장이 리턴 매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과 민주당 열풍에 패배했던 4년 전과는 다를 것이라며 본선 진출을 강력 희망하고 있습니다. 김예비 후보는 도심철도 이전 부지에 미래 먹거리 산업을 유치하고 고가도로 조기 철거, 도시환경 구축을 통해 건강한 부산 진구를 만들겠다며 지역을 누비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 진구는 지리적으로만 부산의 중심이지 사회 모든 분야에서 낙후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이 부산 진구의 도시 브랜드를 높일 수 있는 골든타임입니다. 저 김영욱은 시의원 3선 등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부산 진구를 최고의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박석동 전 부산시의회 의원도 일찌감치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6대와 7대 내리 부산시의회 의원을 지낸 박 전 의원은 오랫동안 지역에서 활동해온 만큼 지역을 잘 아는 인물이라고 자평합니다. 부산 진구를 부산 경제의 중심축으로 성장시켜 그늘진 곳이 없는 복지 실현이 목표입니다. 일하고 싶었습니다. 능력, 경력, 추진력을 가지고 절치부심 준비해 왔습니다. 부산 진구 발전을 위한 대개조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지방 정부 탈환을 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후보 박석동입니다. 새누리당 당직 경험을 가진 황규필 예비 후보도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지역 출신의 국회와 행정부, 정당에서 두루 경험을 쌓은 점을 들어 경쟁력 있는 후보임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철도 차량기지 이전과 서면 활성화 등을 통한 지역 경제 살리기와 전통시장 지원 등을 주요 공약으로 꼽았습니다. 새누리당 총무국장, 조직국장, 그리고 국회정책연구위원 1급 상당 공무원을 역임한 저 황규필이 부산진구를 새로운 부산진구, 행복한 부산진구, 더 살기 좋은 부산진구로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정재관 전 금정구 부구청장도 부산진구청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정 전 부구청장은 부산진구가 첫 공직생활 인연을 맺었던 곳이라는 점과 33년 동안 살아온 삶의 터전이었던 점을 강조하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청년 창업과 주거 등이 어우러진 공간을 조성하고 지역 문제 해결 방안 등을 담은 이른바 부산진구 혁신 2030을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진구의 변화를 오랫동안 지켜봐왔고 문제점과 해결책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정치가 아닌 행정의 관점에서 부산진구를 대한민국의 핫플렉스를 만들 준비를 마쳤습니다. 도시혁신 전문가 정재관에게 맡겨주십시오.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두 차례 기초의원을 지낸 뒤 국민의당으로 이적한 장강식 의장. 국민의힘과 합당을 전제로 국민의힘 소속 단체장 출마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철도부지 이전을 통한 지역 발전과 주거지 고도 제한 완화, 섬세한 생활정치를 펼치겠다는 각오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부산진구의 정강식 의장입니다. 예, 제가 정치적으로 가장 잘할 수 있는 부분을 생각해 볼 때 저는 현재 7대, 8대 의원을 역임해 온 그런 경험을 토대로 해서 부산진구에서 행정의 수장이 되어서 목민간의 역할을 가장 잘할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구청장직을 지켜내야 하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조영진 남부공항 서비스 대표가 도전장을 던질 예정입니다. 조만간 예비후보로 등록한 뒤 공식 활동에 들어갈 방침입니다. 주민의 일자리를 책임지고 부전역 복합환승센터 조성, 메디컬센터를 집중 육성해 부산 진구를 키워나가겠다는 각오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산 진구청장 출마 예정자 조영진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함께 이겨내야 합니다. 정치는 경제를 살리고 문화를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사는 재미를 살리는 것입니다. 부산진구 미래 50년을 살리는 구청장이 되려고 합니다. 국민의힘에 이어 민주당 내 도전까지 이어지는 상황에도 서은숙 부산진구청장은 아직 선거운동을 본격화하지 않고 있습니다. 서 청장은 코로나 방역의 최고 책임자로서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상황이 어느 정도 안정된 이후 예비후보로 등록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브 뉴스 김한식입니다. 정창범 법무부 청소년 범죄 예방 영도지부 자문위원이 영도구청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정 의원은 25일 영도구청장 선거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등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의원은 영도 토박이로서 사전 오기 굳은 마음으로 고향 영도를 부산의 랜드마크로 만들고 국민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정책을 펼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동삼동 군부대를 이전해 고도 제한을 완화하고 해당 장소에 구립 골프장을 만들어 수익금을 지역 발전에 활용하겠다는 공약을 내놨습니다. 중구의회가 30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중구청장에게 구의회 출석 요구에 성실히 응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중구의회는 중구의회 제282회 임시회 본회의에 중구청장 출석을 요구했지만 와병을 이유로 구청장이 두 차례 불출석했다며 이는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의회는 지난해에도 구청장이 구정질문에 서면 답변을 요구하거나 출장 등의 사유로 의회 일정을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구의회에 대한 무성의한 태도는 구민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진정성 있는 자세로 소통에 임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네, 30일 0시 기준 부산 지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6,000여 명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코로나에 감염돼 치료를 받던 확진자 29명이 숨졌습니다. 사망자 모두 60대 이상으로 모두 기저질환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110명으로 70대가 40명으로 가장 많고 80대 이상과 60대 이상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재택치료 중인 확진자는 9만여 명으로 이 가운데 집중관리 대상은 16%가량인 14,000여 명입니다. 부산에 마련된 중환자 치료병상 99개 중 91개가 사용 중으로 가동률은 90%를 넘겼습니다. 병상 추가 확보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김석준 부산시 교육감은 일본 정부가 역사를 왜곡한 교과서에 검정 심사를 통과시킨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시하며 시정을 촉구했습니다. 김 교육감은 일본 문부과학성이 전쟁 범죄를 축소, 은폐하고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내용의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것은 미래 세대에 그릇된 역사관을 심어주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대한민국 영토 주권 침해뿐만 아니라 한일 관계의 미래 지향적 발전과 동북아시아 평화와 공존을 저해하는 행위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김 교육감은 부산교육청은 학생의 역사 교육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부산경찰청은 불법 무기류로 인한 테러와 범죄 예방을 위해 4월 한 달간 불법 무기류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거나 허가가 취소된 총기와 화약, 실탄 등 화약류와 도검, 전자충격기, 석궁 등입니다. 신고는 본인이나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서나 지구대에 제출하거나 전화나 우편으로 사전 신고한 뒤 실물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기간 내 신고할 경우 형사 책임이 면제되고 본인이 소지를 희망할 경우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 무기류를 소지하거나 판매할 경우 징역 15년 이하 또는 최대 1억 원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네, 수상 레저 활동이 증가하는 시기를 맞아 해경이 안전관리 강화에 나섭니다. 5월 1일까지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하는 한편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순찰 활동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박철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해경 경비정에 의해 예인되는 배 한 척. 지난 20일 사하구 다대동 남영제도 인근 바다에서 7톤급 낚싯배가 암초에 부딪혀 사고가 나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이 구조했습니다. 해경은 이 같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수상 레저 안전관리 강화에 나섭니다. 수상 레저 활동이 증가하는 시기를 맞아 이달부터 5월 1일까지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해경은 수상 레저 기구 등록과 레저 활동을 하는 사람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라며 최근 3년간 전체 사고 173건 가운데 3월과 5월 29건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사건 원인으로 조종 미숙 55%, 기관 정비 불량 20% 등 수상 레저 활동자의 안전 의식 부족으로 발생하는 사고가 가장 많았습니다. 해경은 수상 레저 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지역에 수상 레저 안전 릴레이를 진행하는 한편 안전 위해 사범에 대해서도 단속할 방침입니다. BTV 뉴스 박철우입니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혈액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부산 진구 소속 공무원들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이번 헌혈에는 공무원 100여 명이 자발적으로 헌혈에 참가해 지역 공동체를 위한 생명 살리기에 동참했습니다. 부산 진구는 분기마다 청사 앞에서 사랑의 헌혈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정구 회동 119 안전센터가 개청했습니다. 금정구는 지난 2019년 회동 석대 도시 첨단 산업 단지 내 구 소유 토지를 금정 소방서에서 무상으로 제공한 이후 3년 만에 회동 119 안전센터가 문을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회동 금사동의 경우 인접한 119 안전센터와 거리가 멀어 재난 상황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이 어려웠습니다. 금정구는 이번 안전센터 개소로 지역의 소방 안전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중구가 위기 가구 발굴을 위한 행복24 우리 동네 보안관을 운영합니다. 행복24 우리 동네 보안관은 생활업종 관련 120개 업체가 참여해 위기 가구와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복지 시책을 홍보하는 등 지역사회 봉사 활동을 펼치는 것입니다. 중구는 우리 동네 보안관 참여 업체를 추가로 모집하는 등 운영을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영도구가 슬레이트 지붕 철거를 지원합니다. 영도구는 슬레이트 지붕 철거 지원 사업을 실시해 지붕 철거비 및 지붕 개량비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비는 주택의 경우 최대 432만 원, 비주택의 경우 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일 경우 전액이며 초과 비용은 자부담해야 합니다. 슬레이트 지붕 철거를 희망하는 주민은 영도구 환경위생과에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구청이 현장을 확인하고 비용을 협의해 철거를 진행하게 됩니다. 국토교통부가 주거 취약층을 위한 매입 임대주택의 1차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청년 매입 임대주택에는 이주가 잦은 청년층의 상황을 반영해 가전제품이 구비돼 있고 시세의 40%에서 50% 수준이 임대료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매입 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대비 30에서 40%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는 1유형과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을 활용하는 2유형이 있습니다. 부산 물량은 490가구로 신청 일정과 자세한 내용은 LH 콜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헬로TV 뉴스가 다음 주부터 달라집니다. 지역의 부동산 시황과 물가 그리고 일자리 상황 등 지역의 밀착 경제 정보를 더욱 풍성하게 전해드리고 저출생 고령화와 기후위기 대응 그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 등 3대 연중 기획 보도를 통해 지역 문제 해결을 도모해갑니다. 또한 확 달라진 디자인으로 뉴스의 생동감을 더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